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내정자에 대해서 국회의 청문회가 끝났습니다. 원래 한 하루 정도 계획되어 있는 청문회가 사흘까지 끌었고 거기다가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대전까지 내려가서 야당 의원들은 자 빵집을 뒤지면서 이렇게 검증을 하겠다 이렇게 벼르고 있고 또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자 이걸 보면 얼마나 이진숙 내정자가 민주당 그리고 민노총 산하의 언론 노조의 위협적인 인물인가를 잘 보여주는 대목이 아닐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지금은 방송과 언론들이 민노총 산하의 언론 노조에 장악됐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데 이걸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또 그걸 해법을 잘 알고 있는 이진숙 내정자가 오니까 자, 그들의 겁을 먹고 지금 이렇게 마구 때리고 두들기고 그래서 흠집을 타주려고 했지만 결국은 별다른 흠집을 타지 못하고 탈탈 털어도 나오는 게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빵 가지고 계속 이렇게 논란 벌였습니다. 빵집에 법인카드를 쓰는데 그게 한꺼번에 다 쓸 수 있는 돈이냐 또 그게 한꺼번에 본인이 가져간 게 맞냐 또 이렇게 다른 사람이 준 것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 가지고 계속 공개를 하고 있지만 그러나 결정적인 건 한 방이 없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지금 지난번에 청문회에서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것이었습니다. 이 갑질 논란들. 자 이러다 보니까 지금 이 국민의힘에서는 바로 최민희 과방위원장을 자 국회 윤리위원회에 재석기로 했습니다. 막말, 갑질, 뭐 이 내 구조가 이상하다. 자 정신이 이상한 것 같아.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온갖 비판과 개인 인격 모독을 했다는 점에서 자 연어 지금 청문회와 달리 말하자면 후보자에 대해서 비방 비판 인격 모독을 했다는 겁니다. 정청래하고 너무나 빼닮았다. 그러니까 정청래하고 이게 최민희가 서로 자 이 도토리 키재기 하듯이 자 서로 뒤질세라 이렇게 갑질 대회를 하는 것 같은 이런 양상을 보여줬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이 최민희 에 대해서 윤리위원회 재소기를 한데 이어서 시민단체들은 지금 이준숙 위원장에 대해서 적각 임명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오는 7월 31일 날 수요일 날 오전 11시입니다. 여의도 국회의사당 2번 출구 앞에서 자 이준숙 방통위원장 임명 촉구를 위한 자 이 범시민 대회를 열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이 한국자유언론국민연합과 새미래포럼 그리고 공영방송 바로 세우기 범국민운동본부 뭐 이런 이 단체들이 중심이 돼서 이 집회를 열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지금 이 이준숙 내정자 이준숙 이 방통위원장 이 내정자의 청문회를 보고 국민들은 더욱더 이 박수 갈채를 보내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 아무리 털어도 흥분도 하지 않고 차분하게 대응하면서 그리고 민주당의 여러 가지 이 논리적 결점에 대해서 조목조목 반박하고 또 최민희나 거기 이 그 과방위원들의 청문위원들이 자, 이 억지 논리에 대해서는 바로 반박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뭐 심지어 본인에 대해서 괴변수다 이렇게 주장했던 정동영에 대해서는 무려 22초 동안 쫙 졸여보면서 그래서 이 정동영이 진땀을 뺐던 상황도 보내줬고 그리고 최민희도 여기 관련해서 이 급박을 하는 상황에서 15초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최민희를 쳐다보면서 최민희가 휴하는 그야말로 자 이 그 적극적인 침묵은 뭐 긍정을 의미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혼자서 독백하듯이 그렇게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의혹 제기하고 뭐 본인에 관해서 이 탈탈탈 털었지만 그러나 확실하게 공영방송은 국민에게 봉사하는 것이고 한쪽에 치우친 방송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신념 그리고 MBC를 정상화를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하는 자신의 소신 이것을 유감없이 드러내면서 자 방송에 관한 확실한 이 소신뿐만 아니라 이념 정체성도 드러냈다는 겁니다. 뭐 5.16이 혁명이냐 쿠데타냐 12.12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5.18 관련해서 그게 폭도냐 민주화 운동이냐 온갖 이 질문을 공세를 펴가지고 사상 검증을 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일본과의 관계 뭐 일본과의 자유민주주의 동맹이라고 하니까 어떻게 일본과의 동맹이냐 그러니까 이 이준숙 내정자는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동맹이다 그런 의미다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자 이 친일 뭐 이런 거 프레임을 씌워갖고 공격을 했지만 거기 전혀 동요하지 않거나 그리고 거기 관련해서 본인의 소신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자 오히려 그렇게 개별 건건에 대해서 질문을 하거나 이럴 경우는 자 건건에 대해서는 내가 답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했고 자 이게 yes 또는 no 그러니까 기다 아니다라고 답하라고 하니까 과거에 이재명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에 대해서 자, 예 아니요 답을 해라 이렇게 추경호 원내대표가 물으니까 그 기자의 질문을 받고 이재명은 자, 그 질문이 참 잘못된 거다. 어떻게 질문에 자, yes, no, 예 아니요만 있을 수 있나 이렇게 말하면서 자, 말했던 걸 소환해가지고 그래서 이재명 대표도 그런 질문을 옳지 않다 이렇게 말했고 또 지금 MBC 기자가 전용기에 타지 못했던 사건 자, 대통령 전용기 지난번에 바이든 날리면 이걸 놓고 또 공격하는 야당 의원에 대해서 자 전용기가 개인 비행 대통령 개인 비행기냐 이러니까 그러니까 김정숙 씨도 자 거기 전용기를 개인 비행기가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자 야당 의원들이 멘붕이 되기도 했습니다. 자 그만큼 확실하게 전투력을 보여줬고 그리고 확실하게 자유우파 국민들에게 아주 강한 인상을 심어줬습니다. 그동안 이 청문회 나오면은 자 이 이념 공세를 펴거나 거구 공세를 펴면은 대개 주눅이 들어가지고 뭐 말을 회피하거나 또는 뭐 대충 그 따라가고 네 그렇습니다라고 하면서 자기 검열을 하거나 자기 반성을 하는데 이준석 내정자는 절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 소신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 걸 보고 야 이 이준석은 방통위원장이 아니라 대통령감이다 하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대통령감입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지금 이준석 내정자를 지원하고 응원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준석 내정자를 빨리 임명하라 이렇게 합니다. 지금 청문회가 끝나면 그 다음에 여야 간에 청문 보고서를 쓰는데 벌써 야당은 청문 보고서는 그냥 오히려 이준석을 뭐 법정에 세우겠다. 또 포트라인에 세우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준석 내정자가 방통위원장이 되면 자 MBC를 장악하는 게 대상 불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막 파상적인 공세를 퍼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 야당의 이런 공세에 대해서 여당이 거기에 뭐 논리적으로 그리고 뭐 이 합법적으로 그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자 딱 끝나면 절차가 끝나면 바로 대통령이 임명해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청문회 하는 것도 보면은 자 이 여당 의원들이 너무나 질질 끌려가고 있고 야당 의원들은 마치 그게 억지고 거짓이고 가짜고 그런 느낌이 너무나 강한데도 불구하고 마구 몰아붙인 걸 보면은 여야 의원들 간에 전투력이 너무나 차이가 난다. 자 이런 걸 보면 우리 국민들이 지금 왜 국민의힘 의원들이 싸우지 못한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 게 이번에 정청래 청문회와 그리고 이 이진숙 청문회를 보여서 잘 드러났다는 겁니다. 자 이 법사위에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있고 거기에 야당 의원들이 공격하는 거 하고 지금 여당 의원들이 방어하는 거 보면 너무나 차이가 난다. 물론 공격과 방어는 방어 자체가 수세적이기 때문에 소극적으로 볼 수 있지만 그러나 저들은 마구 밀어붙이고 급박하고 심지어 이 정인으로 나온 자 이 최재형이 바로 국회의원 보고 나이도 얼마 안 된 젊은 사람이 이렇게 하면서 왜 막말하느냐 왜 반말하느냐 막 이렇게 하고 또 간사가 이 틀린 내용을 하니까 그걸 오히려 지적하면서 따지고 그렇게 쩔쩔맸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 여당 의원들은 미리 준비도 안 해가고 검증도 절차도 부족했고 그리고 닦아 씌우는데도 너무나 이 취약하게 허약하게 보이던 것이었습니다. 이거를 보니까 자 이 그 법 공부를 하지 않은 정성리가 더 용감하게 무대뿌로 밀어붙이고 법 공부를 하고 뭐 판사 검사를 했던 사람들은 오히려 전부 다 얌전하고 소극적이고 이러다 보니까 제대로 싸우는 사람이 없다. 싸울 만한 사람들은 아예 공천을 주지 않고 공천에 배제를 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 이 국회에서 여실히 드러난 것처럼 너무나 허약하고 취약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진숙 임명을 하라 국민들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도 빨리 임명하고 그리고 부위원장도 함께 임명해서 자 MBC의 이사들이 선임되는 그 시점에 임명을 해가지고 바로 통과하고 이사들 이 선임을 마치고 그 다음에 저들이 뭐 탄핵을 하든 그때부터는 법적으로 대응하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MBC의 교체는 바로 쭉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지금 MBC 이사들의 선임 절차 들어갔고 8월 11일 그 MBC 이사의 임기가 끝납니다. 지금 선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나면 방통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전격적으로 임명하고 거기에 땅땅땅 두드려가지고 MBC 이사, KBS 이사를 선임 절차를 해버리고 그리고 탄핵한다고 하더라도 탄핵을 당하더라도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탄핵을 당하더라도. 자,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 나중에 자, 헌재에서 기각이 나올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지금 야당은 속이 타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민노총 언론노조가 지금 비상이 걸린 겁니다. 자 이준숙 내정자가 온다고 하니까 그야말로 초비상 상황. 자 그래서 빨리
이진숙 내정자를 임명하라. 우리 국민들이 나서서 지금 전면에 지금 전쟁을 벌이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이진숙 내정자를 국민들이 많이 아주 전폭적으로 지금 응원하고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